국민 여러분.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미디어 오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한 인권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다는 부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인권의 사회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리가 섞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않았습니다. 아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밑에를 바로 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밖에 없다.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불편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오늘 한석훈 비선임은 그것도 국가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한 인사를 우리 리더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원내 지도부의 원내 스스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의 요구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의장님도 사기 당했어. 이게 사기면 김건희 특검장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과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설명 좀 들읍시다. 예, 다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